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지주회사 한국조선해양이 반년 만에 올해 선박수주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도 순항을 하고 있는데 삼성중공업은 연간 수주 목표액의 72%를, 대우조선해양도 66%를 달성했습니다. 수주 잭팟 시 과연 조선주의 랠리로 이어질까요?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슈파워 시간에서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뭐 연간 실적 달성 3사 좀 무난하게 이룰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는데 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세계에서 국내가 어느 정도의 수주를 지금 달성하고 있는 걸까요? 네, 뭐 한국조선해양이 일단 뭐 지난 이제 7월 10일 날 원유 이제 운반선 세 척을 수주를 하면서 뭐 100%를 달성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올해 7월 10일까지 수주 금액이 이제 175억 달러, 그러니까 뭐 목표가 174억 달러였으니까 뭐 그거를 뭐 상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업체들이 이제 수주량 자체는 이제 전체적으로 979만 CGT, 그러니까 보통 그 배를 이제 계산할 때 이제 사용하는 단위인데요. 979만 CGT로 이제 세계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시장 점유율도 45%를 기록을 했고요. 금액 기준으로도 265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중국 업체가 223억 달러를 기록을 했으니까 그거에 비해서 뭐 20% 넘는 그런 이제 그 수주 금액을 갖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수주 금액이 커졌었던 이유는 국내 조선사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LNG선에 수주가 많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뭐 LNG선 올해 발주 중에 이제 71%인 이제 63척을 국내 조선사에서 수주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카타르 LNG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관련된 수주가 아마 하반기에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클락슨이라는 이제 리서치 회사에서 만드는 이제 신조선 선가 지수도 160포인트를 넘게 지금 도달을 했습니다. 이게 뭐 조선 업황이 가장 호황을 보였었던 2009년도 이후에 최고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그만큼 수주가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선가 가격도 2019년 1억 8,500만 달러에서 지난 6월에는 2억 3천만 달러까지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뭐 이런 수주 증가세로 인해서 엔분에도 불구하고 조선사 주가는 의외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그 글로벌 이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었던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조선사 같은 경우에 처음에 수주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인도는 2, 3년 후에 고객들한테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인도 가격은 처음에 수주했을 때 가격이기 때문에 중간에 원자재나 뭐 인건비 같은 비용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되면 그만큼 조선사 입장에서 보면 수익성이 악화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이제 그 조선의 가장 중요한 원자재인 후판 가격이 뭐 작년 이후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이제 톤당 60톤이었는데 뭐 올 상반기에 이제 130만 원까지 올라갈 만큼 두 배 넘게 올랐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수주했었던 물량에 대해서 수익성이 계속 악화가 되면서 아마 2분기까지도 수익성은 그렇게 개선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계산은 아마 향후에 아마 2분기가 지난 아마 하반기 이후서부터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최근에 이제 그 계속 수주는 증가를 하는데 지금 조선사의 인력난이 상당히 좀 심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과거에 이제 조선 산업이 2009년도에 호황을 보였다가 그 이후에 2010년대 중반 이후서부터 불황을 겪다 보니까 관련된 인력들을 많이 내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뭐 설계 관련된 인력 같은 경우에 2015년도에 18,000명이 넘었었는데 이 작년 같은 경우는 5,200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4분의 1만 남고 4분의 3은 그 뭐 퇴사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건조를 하는 그런 인력들도 뭐 많이 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인력난이 해소가 될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지금 상황에서 그 조선사 관련돼서 뭐 완성 그 조선 업체도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분명히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부품 관련된 업체도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선박 기자재 관련돼서 지금 LNG선이 수주가 증가할수록 본행 관련된 그런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본행 관련 업체인 뭐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이트 같은 경우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수주가 실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원자재 가격도 어느 정도는 조금은 내림세를 네. 보이고 있고요. 어쨌든 인력난도 해소는 어느샌가는 되지 않을 텐데 될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언제쯤 실적이 좀 가시화가 돼서 수치화로 나올까요? 일단 네. 본다라고 하게 되면 네. 한 내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제 그 수주했던 게 네. 선가격이 좀 높게 나왔거든요. 네. 그 이제 그거를 반영한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까지는 전체적인 실적은 조금 부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부터 아마 연 단위로 흑자로 전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거면 아마 지금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접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유롭게 접근하셔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년 상반기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가지 이슈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루크 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